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지난달에만 11조 4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입니다. 대출의 80%인 9조 원가량은 중소기업이 빌렸습니다. 6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. 7월부터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대출에 의지하는 만큼 금융비용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.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으로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달했습니다.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한계 상황에 몰렸습니다. 경제단체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경색을 우려했습니다.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다음 달 대출 만기 연장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 취약계층의 고통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좀 서둘러야 할 일시적 자금난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SBS 비즈 권석입니다.